진짜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면 이게 뚝뚝뚝 아, 되게 절도 있게 떨어져 눈물이. 다음날에 갑자기 아침에 준비하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간 거야.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어요. 아! 자, 하나 둘 셋. 아! 먼저 술을 제조할까요? 네. 와, 소맥먹을 사람. 그럼 내가 다 한 번에 하는 거야? 그래 해봐. 야 이러고 말지. 이렇게. 어 이렇게. 야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우리 이제 오늘의 게임은 통화해졌습니다. 와 통화해졌습니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쪽부터 할게요 이렇게. 아 진짜 너무 무서워. 나 이거 나 어릴 때도 못했는데. 야 이게 뭐 어렵다고. 뿡 이렇게 하면 안 졸지? 자 으짜짜 으짜짜 들어간다. 자자자 가만 있어 보자. 자 오케이. 아 나. 나 근데 이런 거 커버 없어. 빠바밤밤 빠바바밤밤 빰빰빠라밤밤 빠라밤. 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뭐잖아. 어차피 빨리 돌리셔. 나만 이게 무서워? 무섭지 않아요? 나 이거 악어 이빨도 싫은데? 아 근데 진짜 날 것 같아. 야 설마 너겠냐? 원래 이렇게 말한 사람이 걸려. 오케이. 어 뭐야? 꽂았던데 꽂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오빠 새로 꽂아야지. 뭐 안 놀란다며. 다 안 무섭다며. 나 과하다며. 야 너도 야 너도 얘가 이렇게 와 진짜 깜짝이야. 와! 그랬어. 20화 시즌 3의 5화 주제는 스트레스와 일타. 스트레스 and 일타. 예스. 우리 스트레스 테스트 했었잖아. 그다음 몇 개씩 나왔어? 지수? 나 8개. 8개? 개만 나 10개 나왔어. 10개? 나는 2개. 나도 2개. 2개. 나 3개. 무슨 항목에 했는지 생각나? 나는 약간 감정 기복 심해지는 거. 나는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거. 난 잠을 못 자. 스트레스 많으면. 계속 수면 패턴이 뒤집혀가지고 막 3, 4시까지도 잠이 안 오는 거야. 음식 봤을 때 폭식하는 그런 것도 스트레스 거 있잖아. 나도 근데 폭식은 좀 하는 거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매운 게 땡기잖아. 스트레스 받아. 근데 음식은 먹고 배가 부르면 또 다른 스트레스가 찾아오지 않냐? 배부른 느낌이 너무 싫어. 최근에 스트레스 받았던 상황 뭐가 있나요? 요즘은 약간 좋아하는 사람이랑 잘 안 돼서 영상 편지 한번 써. 사귀자 와 이래. 스트레스 받은 게 나 몸무게 살이 찐 걸 내가 보잖아. 몸무게를 1kg씩 맨날 찌는 거야. 아 또 살쪘네 이러면 또 스트레스 받고 또 먹어. 또 먹어 맞아. 맨날 일하고 퇴근해서 인강 듣고 하니까 내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해서 공부하고 다시 자고 출근하고 막 이러니까 진짜 알아. 성적은 잘 나왔어? 성적 아니 성적 스트레스 다 섞여 됐어요 지금. 또 운다. 아니 하지마 나는 군대 많이 가 있는데 나만 지금 안 가 있으니까 그래 이제 막... 또 20바로 뛸 수 있는 기회였는데. 어, 날짜 나왔니? 날짜 아직 안 나왔지. 왜 그래 자꾸 질문을 울게 만드는 그래, 질문만 해. 다 울어 그냥. 야 촬영하지 마. 다 울어 그냥. 이렇게 오빠처럼 이상한 질문하면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잖아. 맞아.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어요. 맞아. 몸 상태도 안 좋고 좀 기분도 많이 안 좋고 이런 시기였어. 그때 악명 높은 교수님 강의를 들은 거야. 근데 그때 찍힌 사람이 나였던 거지. 한번 찍히고 막 말씀 들은 날 다음날에 갑자기 아침에 준비하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간 거야. 근데 그런 적이 없는데 몸도 못 버틴 거지. 나의 그 스트레스 그 상태를. 시기상 사실 이제 나이대가 다 난 이제 24이니까 주변에 이미 졸업한 사람들도 많고 취업한 사람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나만 뒤처진 게 아닌가? 솔직히 다 속도가 있는 건데도 자꾸 나를 비교를 하면서 안 하고 싶은데도 자꾸 비교를 하는 거야. 24살 때 그 취직 스트레스가 엄청 많잖아. 졸업할 만한 때. 그런 거 같아. 졸업과 그 취업과 그 학생 그 경계가 다 없잖아. 비교에 대해서 고민이시라면은 4화를 보고 오세요. 20화 비교와 자존감 편. 위치 딱하네. 나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렇게까지 해봤다. 퇴근하는데 밖에 비가 엄청 오는 거야. 원래 우산 있었어. 그치? 근데 우산을 안 쓰고 그냥 집까지 뛰어갔어. 네가 강동원이야? 야 그 미친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으면 나 자신 나 이거 막 진짜 분조장에 따라 그랬잖아. 구랑 안 치고 나한테 욕해 막. 진짜? 야 막 진짜 크게 그냥 집에 아무도 없을 때 막 아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럼 좀 해소가 돼? 아니 더 받았어. 그래 안 될 것 같은데. 물건 던지고. 나는 그냥 초콜릿 많이 먹어. 초콜릿 플렉스. 아 초콜릿 플렉스. 초콜릿 바로 플렉스. 강도별로 있거든. 캐러멜 들어있어. 많이 먹었나 봐. 초콜릿 저장소라고. 나는 휴학했어. 아, 극단적인 선택인데? 기말고사 쯤이어가지고 아 이대로는 다음 학기 못 다니겠다 해서 바로 엄마한테 엄마 다음은 쉴게.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 알바했던 지인한테 전화해서 설거지는 맞냐? 빨래도 해야 되냐? 아, 그 갈라고? 이런 거 물어보고. 스트레스 진짜 받으면 일단 한신포차에 가서 그날 진짜 술을 뒤지어.
진짜 내가 이 정신을 잃을 때까지. 그 이유가 그거잖아. 이 순간을 잊으려고 일단 맞아. 선택하는 게 잠깐. 술인 거야. 잠깐인 거 나도 알아. 그럼 다음날 괜찮아? 다음날 또 현타 오지. 오지 또 스트레스. 그럼 또 마셔. 또 마셔. 얘는 스트레스 테스트 말고 알코올 중독 테스트 받아야 돼. 그럼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풀어? 그 루틴이 있어. 스트레스 해소 루틴. 일단 햇도 우리라고 울어. 근데 이게 우는 게 이게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진짜 스트레스 받잖아. 그러면 이게 뚝뚝뚝 되게 절도 있게 떨어져 눈물이. 얘 약간 드라마처럼 운다. 드라마 여주인공처럼. 진짜 주인공 타입이네. 그렇게 실컷 울고 나서 맛있는 거 먹어. 맛있는 걸 먹고 한숨 자. 한숨 자고 나서 안 풀려. 그럼 베개를 존나 때려. 그러면 이렇게 다 해소돼. 너무 신기하다. 나는 울 때 막 이러면서 우는데 베개에다가 이렇게 울어. 소리가 나. 그러면 여기 이렇게 눈이 베개 이거 얼굴 찍히잖아. 그래서 그거 찍어서 또 보내잖아 친구들한테. 나 또 울었어 이러면서. 코인 노래방 전용 저금통이 따로 있어. 500원씩만 모아놔. 스트레스 풀릴 때까지 코인 노래방에서 계속 소리 질러. 난 티얼스 불러. 쟈니는 여자 나를 욕하지는 못. 코르 노래 아니야? 나는 노래도 좀 우울하고 부른다. 나 거위의 꿈 불러. 야 근데 약간 거위 닮았어. 혜빈이한테도 꿈이 있어 이놈들아. 소리를 질러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성격이야. 그러면은 그거 사볼 생각 있어? 정동 킥보드 이런 거? 스트레스 받으면 개념이 없어. 이게 얼마구나 이게 얼마구나 이런 게 없고 그냥 그냥 사야지. 요즘 그리고 돈 쓰는 게 너무 쉬워졌어 인터넷. 맞아. 질문만 이렇게 아까도 우리 아까도 회의할 때도 보니까 막 자라보면서 쇼핑 계속하고 있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돈 들어온 지 한 4일 됐거든. 근데 갑자기 4일 만에 한 30만 원 썼더라고. 그 흔히 그거를 실외 비용이라고 하잖아. 맞아. 직장인들한테 18적금이라고 해가지고 짜증날 때마다 18원 아니면은 1818원. 근데 18만 원 하고 싶다. 그럼 내가 플렉스 할 수 있잖아. 플렉스 해버렸지 이러면서.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근데 이 관리는 약간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운동으로 푸는 게 제일 이상적이지 않나 사람들에게. 플랭 요가 그런 거 하거든? 맨 처음에 무조건 이렇게 눈 감으라고 이렇게 시킨 다음에 몸속에 있는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호흡을 삼키면서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세요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그 하루 동안 있었던 뭔가 피곤한 일들이 싹 정리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 이 정도 스트레스 있는 것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스트레스가 0이면 사실 나는 좀 힘도 안 생길 것 같거든? 진짜. 그치? 이게 언제 없어지지? 이게 아니고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좀 관리를 해주고 좀 나를 좀 다독여주는 시간? 말한 거랑 비슷한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거든? 어차피 나는 죽는다. 갑자기? 이 모든 일은 이제 끝난다. 나도 죽고 날 빡치게 하는 저 사람도 죽고 다 언젠가는 죽는다. 제일 중요한 게 나만의 해소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던 그 루틴처럼 오빠 같은 경우에 나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초콜릿 이렇게 상자 사두고 게임 이렇게 하면서 뭔가 풀고 없어져. 이런 식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받아도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상황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스트레스는 책가방이다. 항상 이렇게 밖에서 메고 다녀야 되잖아. 책가방 무게에 뭔가 익숙해질 때도 있고 이게 너무 무겁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 집에 오면 그걸 벗잖아. 괜찮은데? 스트레스도 항상 이렇게 내가 짊어지고 살지만 무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 때도 있지만 언젠가 이게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내려놓을 자리가 있다면은 안심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책가방을 벗어납니다! 스트레스! 초콜릿? 옹기 잡힌!